자, 156페이지에 할당적 효율성. 할당은 배분입니다. 그리고 효율성. 그럼 말 그대로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진다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영어에 요게 지금 우리 번역할 때는 배분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걸 할당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처음에 할당과 배분이 좀 용어가 좀 다른데, 배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원이 할당적 효율성, 말 그대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임대료 수익률. 자, 부동산 시장에서의 임대료 수익률과 이 자본 시장에서의 우리는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때, 이 자본시장의 수익률보다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임대료 수익률이 높으면 자금은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뭐가 이동한다? 자금 이동이 돼요. 자금이 이쪽으로 이동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금이 이동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수요는 뭔다? 증가죠. 그럼 여기 수익률이 높으니까 수요는 증가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겠죠. 자,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뭔다?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임대료 수익률은 이전 부동산 가격이 1억이었다가 2억으로 오른다. 그럼 투자 금액이 많아지니까 투자 금액이 부동산 가격이죠. 자, 부동산 가격, 이 투자 금액에 대한 우리가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순수익은 일정하더라도 가격, 투자 금액이 많아지면 수익률은 하락을 해요. 그래서 이 임대료 수익률이 어떻게 돼? 하락을 합니다. 이 높았다가 임대료 수익률이 하락을 한다. 언제까지 하락하느냐? 언제까지 하락하느냐? 요두 개가 서로 멀 때까지? 같을 때까지 하락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동산 시장의 임대료 수익률보다 자본 시장의 수익률이 높으면 또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또 자금 이동이 되죠. 자금 이동이 되면은 또 부동산에 대한 뭐가? 부동산 수요가 뭔다? 감소하죠.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니까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해요. 따라서 우리는 임대료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전체값 수익률은 높아지죠. 그래서 수익률은 상승을 하는데 언제까지? 또두 수익률이 같을 때까지 상승해요. 그럼 이때 같을 때를 우리 뭐라고 하냐? 균형이야. 균형.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의 임대료 수익률과 자본 시장의 수익률이 같을 때를 우리는 균형 상태에 있어요. 균형 상태에 있을 때는 자금 이동이 없습니다. 자금 이동이 없는 상태가 균형인데, 이때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거기에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해요. 할당적 효율성. 즉 부동산 투자 및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했을 경우에 부동산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다른 투자 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자금이 균형 있게 배분이 이루어졌을 때를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157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자, 거기 보시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겠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이상적 시장이죠. 그래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데, 자, 이 완전 경쟁 시장이고, 여기 할당, 자원이 또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렇게 커요. 자,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은 지금 포함 관계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 이다 하면은 이 지문은 맞죠. 왜? 이 완전 경쟁상은 이 시장 안에 포함되니까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죠.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은 이 지문은 틀렸어요. 왜냐? 네?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요 안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왜?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빗금친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돼요. 이 빗금친 노란 부분. 이 노란 부분이 바로 뭐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래서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죠. 노란. 이 불완전 경쟁 시장도 뭐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수 있다. 이 지문 24회 시험 출제했죠.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수 있다.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일치한다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거기에 2번 지문에 나와 있고, 3번에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다, 동일하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수 있고, 자, 그 4번 지문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 그 지문을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여러분 그 지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 지문을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 뭐라면 할당 효율적이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할당 효율적이라면 가정을 했거든요. 결론은 뭐죠? 특정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 획득할 수도 없고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투기도 우리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4번 지문을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년 전에 또 요거 출제했었죠. 그 7번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대평가된 부동산이나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지문을 또 한번 출제했고, 그 6번에 부동산 거래에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밑에 7번째 보시면 갑이 1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공장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현재의 상태는 가능성만 있을 뿐 실제로 이전될지는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알수 없다. 가령 공장이 이전이 확실하게 되는 것은 1년 후라 하다. 1년 후 밑줄, 1년 후입니다. 이전될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이 각각 반반, 반반에 또 밑줄 50%란 얘기죠. 자, 그럼 이전이 확실하게 되면은 대상 토지의 가격은 8,800만 원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6,600만 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때 투자자들의 매수 가격과 토지 소유자의 매도 가격은 각각 얼마가 될 것인가? 단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 10%다. 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공장이 이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잖아요. 공장이 이전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하입니다. 자, 이 불확실성 하에서, 자, 불확실성 하에서 1년 후, 지금 문제에서 1년 후라고 했잖아요. 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공장 이전이 확실하게 되면 얼마? 공장 이전이 확실하게 되면 8,800만 원. 공장 이전이 확실 이전이 되지 않으면 6,000. 공장이 이전이 되지 않으면 6,600만 원이죠. 이때 공장이 이전될 확률 몇 프로?
50%, 이전되지 않을 확률도 50%죠. 공장이 이전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 4,400, 3,300 대죠. 그러니까 얼마? 7,700만 원이죠. 자,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7,700만 원이에요. 그럼 지금은 현재잖아요. 그럼 1년 후 7,700만 원입니다. 그럼 1년 후에 7,700만 원이 현재 얼마? 7천만 원보다 7,700보다 적죠? 아, 현재 하면 적을 거 아니에요.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뭐야? 미래 가치잖아요. 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고치면 하여튼 7,700만 원보단 적어요. 자, 1년 후에 7,700만 원이 현재 얼마냐?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요구 수익률 몇 프로? 10%. 10%인데 몇 년 후? 1년 후잖아요. 1년 후니까 1승. 그러니까 얼마죠? 1 플러스 0.1.1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 나온다? 7천만 원이 나오죠. 7천만 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들은 7천만 원의 토지를 팔고자 할 것이고 토지를 사고자 하는 투자자들도 7천만 원의 토지를 사고자 할 것이다. 얘기죠. 여기까지 구하는 건 14회에 출제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요 밑에 것까지 출제하죠. 자, 확실성 하에서 확실성 하라는 건 뭐죠?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뭐다? 100%. 자, 여기까지 출제된 건 14회 시험 한번 출제했고요.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했어요. 그러면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의 가격은 얼마냐? 자, 얼마? 자, 우리는 공장 이전이 확실하게 되면 8,800만 원이고 이전이 안 될 경우에는 토지 가격은 얼마? 6,600만 원이다. 그럼 공장 이전이 확실하게 될 때 얼마? 100% 1. 이전되지 않을 확률은 0%지. 이전되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했으니까. 그럼 얼마? 8,800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죠. 그럼 1년 후에 토지 가격 8,800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10%고 또 1년 후에 8,000만 원, 8,800이 현재 얼마냐? 1.1로 또 나눠주니까 얼마? 8,000만 원이 나오죠. 8,0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이 우리가 정보의 가치를 묻는 걸 출제할 거 아니야. 정보의 가치. 자, 정보의 현재 가치, 뭐 줄여서 뭐 정보 가치라고 하는데, 자, 정보의 현재 가치, 이 정보의 가치는 확실성, 자,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에서 뭐를 빼면 돼? 불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를 빼면 돼요. 자, 그럼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 얼마?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 얼마 나왔죠? 8,000만 원이 나왔잖아요. 8,000만 원.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는 8,000만 원. 또 불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는 얼마? 7,000만 원이 나왔죠. 그럼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뺀 얼마? 1,000만 원이 우리는 정보의 현재 가치가 돼. 그럼 정보의 현재 가치가 1,000만 원인데 만약 정보 비용이 얼마? 여러분이 공장이 들어선다는 정보, 공장이 이전된다는 정보를 획득하는 데 비용도 얼마다? 1,0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정보의 현재 가치가 1,000만 원인데 정보 비용도 1,000만 원 들으면은 우수한 정보로 인한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 초과 이윤이 없을 때 이런 때를 우리는 뭐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냐? 초과 이윤이 우수한 정보로 초과 이윤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 과대평가된 부동산, 과소평가된 부동산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과 이윤이 없으니까 과대평가된 부동산,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 정보비용이 6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보비용이 600만 원이면 정보의 가치가
정보 비용보다 커요. 이때는 1,000만 원에서 600만 원뺀 얼마? 400만 원에 뭐가 발생한다?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죠.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수 없습니다.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 경우에는 될수 없거든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투자자는 우리는 시장을 패배시킨다는 말씀. 투자자는 시장을 패배시킨다. 즉,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우수한 정보가 어떻게 돼요? 비공개된 우수한 정보가 독점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더니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요 정보가 추구하는 거죠. 정보가 추구하는 거 우리가 15-1 그리고 25회 시험에 두번 출제죠. 정보가 추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계산은 이런 형태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풀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입지로 갑니다. 160페이지에. 자, 입지는 말 그대로 이 경제 활동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장소죠. 뭐 학교, 주택, 공장, 병원 등이 서 있는 장소가 입지입니다. 입지 선정은 입지와는 다르죠. 입지는 정적인 개념이 반면 입지 선정은 동적입니다. 입지 주체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작업이죠. 입지 조건은 자연적 조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조건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입지 우리가 그 관련해서 선정도 우선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61페이지 보시면은 농업 입지 이론은 뒤에 지대 이론 가서 같이 배울 내용입니다. 이 지대 이론 가서 배울 내용이고요. 자, 주거지는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뭐죠? 정통적으로 존재한 주거 입지 사상이 풍수 지리 사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재 나온 것은 서양의 입지 이론인데 이것은 출제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넘어가고, 예? 여러분이 상업지로 바로 옵니다. 상업지는 항상 고객이 중요하죠. 또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배후지다 보니까 하여튼 고객과 상권 배후지가 나오면 상업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7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집심성 점포가 나오는데, 자, 점포의 소재 위치에 따른 분류, 입지 유형별 점포인데, 자, 집심성 점포는 이 배후지 상권의 중심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예요. 대표적으로 백화점, 도매상이라든지 고급 음식점, 귀금속점이라든지 영화관, 호텔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집재성 점포는 배후지의 중심부 입지 안 해도 관계없는데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은행, 보험, 관공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규모는 크고 이익률은 좀 높죠. 자, 산재성 점포는 소매 점포가 속해 있는 상권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매 점포 같은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망해요. 망하니까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돼요. 분산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바로 뭐다? 우리는 산재, 흩어져야 된다. 산재성 점포. 여기서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세탁소 잡화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세탁소 잡화점. 또 여러분 요즘 우리 통닭집, 뭐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점포, 또 어물점 이런 점포는 산재성 점포입니다. 그리고 이 집재성 점포보다는 규모는 좀 작아요.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이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국부적 집중성 점포. 우리 전신 마취 있고 국부 마취가 있죠. 국부는 일부분 마취하는 거 똑같아요. 어떤 지역의 국부 적 중심지다. 대표적으로 농기구상, 종묘상, 비료상, 석재를 판매하는 점포, 석재점, 그리고 어구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익률은 집재성 점포보다는 좀 낮겠죠. 자, 그리고 상품의 종류에 따른 분류 세 가지 있습니다.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인데 이런 편의품점은 많이 보죠. 여러분 요거 앞에 가면 뭐 CU라든지 GS25 뭐 이런 건다 세븐일레븐 편의품점입니다. 이런 편의품점 보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의 도보로 보통 요즘에 10분 거리에 있어요. 뭐 2, 30분 가면 안 가요. 너무 멀어요, 요즘. 10분 거리 정도 있고요. 의사결정이 신속해요. 예?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로서 이익률 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편의품점을 보면요. 이제 우리는 나중에 보지만 저차원 중심지에 이 어떻게 돼요?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저차원 중심지에 입지를 하게 되는 게 편의품점. 자, 보통 뭐만원 이내의 상품들을 판매하는데 이 선매품은 약간 가격이 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상품의 가격, 품질, 디자인, 색상, 포장, 서비스 등을 여러 점포들과 비교를 한 이후에 구매를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선매품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고객의 취미, 기호 등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의류가 대표적이죠.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전문품점은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기 위해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상품으로서 가격이 비싸요. 이익률도 높고 고급 자동차를 판매하는 점포, 고급 양복, 고급 시계 등을 판매하는 점포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광고가 된 유표품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명품 같은 건 대표적인 전문품점이죠. 자, 그런 내용, 요거는 뭐 어려운 용어들이 아니니까 한번 기본적으로 보시고, 자, 169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상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상권. 자,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는요, 우리 상권을 다, 이제 우리 부동산에선 상권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권 쪽에서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상권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상권은 배후지라고 해요. 배후지. 상권은 배후지. 또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고객이 뭐다? 정추. 정추. 주택을 정해. 나 이동이 없다. 예? 이동이 없는 상태. 정추하는 장소. 고객이 정주하는 장소. 여러분, 우리 농경 문화가 생기면서 어떻게 돼? 정착하잖아요. 정주한다 얘기죠. 정주하는 장소라고 나오고. 점포의 매출. 여러분, 점포에서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을 얘기하죠.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리 뭐라고 한다? 상권. 배후지라는 말세, 상권,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 즉 여러분 결국 상업 활동을 하는 장소입니다. 상업 활동을 하는 장소를 우리는 점포라고, 저 상권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상권의 범위는 고정된 게 아니죠. 여러분 상권의 범위는 고정된 게 아니라 전철 노선이 연장되면 상권의 범위도 확장되죠. 그래서 뭐죠? 우리는 유동적 가변적이에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권의 범위는 유동적, 가변적이고요. 자, 상권은요, 상권에 있어서는 상권, 고객이 존재하는 주민들의 뭐가 소득 수준이 어떻게 돼? 높아야 구매력이 높아서 좋은 상권이 형성돼. 소득 수준은 높아야 돼. 그리고 상권을 형성을 하는 그 지역에 여러분 인구 밀도, 반경 1km의 인구 밀도가 얼마냐? 인구 밀도가 높아야 또 좋은 상권이 형성되고, 또 고객 밀도. 자, 고객 밀도는요, 여러분 차도의 교통 인구고, 가로의 뭐 보행 인구를 대준, 이게 서로 다 많아야 된다. 고객 밀도가 높아야 좋은 상권도 형성하고, 또 상권을 형성하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에 또 지역 면적이 뭐 해줘야 돼? 넓을수록
넓을수록 좋은 상권이 형성돼. 이럴 경우에 우리는 상권은 좋아요. 좋은 상권이 형성돼. 좋은 상권이 형성된다. 요즘 여러분 우리 요즘 사드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중국 여러분이 이제 여행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땅이 넓어요. 워낙 넓은데 문제는 중국에서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은 그리 많지 않아요. 예? 대표적인 우리 옛날 뭐 뉴스도 우리 영화도 많이 난 배경이 어디냐? 상하이잖아요. 이 상하이가 이 중국 경제 핵심인데 문제는 그 상하이 인구가 1억입니다. 그럼 그 1억 정도에 우리나라 인구 두 배입니다. 그럼 거기에 엄청난 유통망이 있겠지, 사람들이 1억이니까. 근데 문제는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돼? 예? 우리 소규모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에는요, 이제 그리 발달되지 않아요. 물류 유통이.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가 세계적인 점포들이 들어가도요, 매출이 잘안 돼. 우린 요즘 롯데마트인데 내가 저 같으면 저런 건 철수해 버립니다. 왜? 계속 적자인데 그뭐 하러 있어? 또 중국에는 옛날 중국이 창나 때왜 망하느냐? 돈 들어가면 안 나와. 자기들 그 물건만 살락하지.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옛날 청나라 시대. 돈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마찬가지. 그러니까 거기서 유통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세계적 유통에서 다 중국에서 물러나는 이유가 그 롯데 물러나야 돼요. 지금 이마트도 철수하는데 안 돼요. 그 중국 문화가 그래. 예? 그래서 거기는요, 예? 그리 될 수가 없어. 응? 문화 자체가. 그래서 유통이 좀 그런 것 같아. 그쪽 분야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문화가 먹는 문화도 다르고. 예? 그래서 여러분 중국 가서 성공한 제품 중에 딱두 가지가 있어요. 먹는 것 중에서 초코파이하고 신라면 없어. 네, 그만큼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면은. 이 상권이란 게 이게 쉽게 어떻게 돼? 그 지역 내 상권 내 들어가서 이 매출이 오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권의 수요를 분석할 때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는 상권도 중요하지만 상권의 뭐도 분석해야 돼. 수요도 분석해야 되고 상권의 수요를 분석할 때는 현재 배우지만 분석하면 안 돼요. 현재 배우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배후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모두 후보 지역도 고려하여 분석을 해야 돼. 점포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이 상권 분석이 쉽지 않은 거죠, 결국은. 그럼 가로는 뭐예요? 여러분 또 우리 가로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 차도 옆에 보면 가로가 뭐예요? 동쪽 가로, 서쪽 가로 가로 두개 있잖아요. 차도 옆에 보면 가로는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입니다. 이 가로는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인데 문제는 이 가로가 어떻게 돼요? 주거지나 공업지보다는 상업지에서 중시되는 게 가로야. 이 가로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중간에 끊기는 가로는 고객이 분산돼서 안 돼. 가로도 직선 가로인 경우가 좋아요. 그래서 이 직선 가로인 경우가 고객이 분산시키지 않고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가 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권 획정 기법이 나오죠. 여러분 교재 170페이지 보시면은 자, 상권 획정 기법 세 가지가 나오는데 공간 독점법이 있어요. 여러분 공간 독점법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공간 일정 지역의 공간을 독점하는 거야. 예? 대표적인 게 뭐냐? 프랜차이즈의 체인점입니다. 그래서 일정 공간을 독점하잖아요. 프랜차이즈는 거기 두개 점포 들어오면 안 돼요. 프랜차이즈 목적이 뭔데? 공간 독점해서 점포를 내주는 건데. 그래서 이 확정 상권입니다. 이 확정 상권의 형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확정 상권의 형태를 말하고 두 번째는 시장 침투법은 상권이 중첩돼서 중복되어 있는 거야. 상권이 중첩됐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형 쇼핑센터나 할인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권이 중첩된 영속된 상권입니다. 시장 침투법은. 그리고 분산시장 접근법이라는 것은 시장의 분화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특정
특정 지역만 공급을 하는 불영석, 영석된 상고에라 불영석된 상권의 형태로서 우리는 이 시장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동일 지역 내에서도 그룹 집단별로 차이를 두어서 공급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떤 특정 우리가 수요 계층에 매우 전문화, 특정 수요 계층에게 매우 전문화된 상품을 공급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급 가구점 같은 거 이런 점포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럼 분산시장 접근법 우리가 관련해서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 이제 출제가 되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데 또이 출제를 또 우리가 매년 하죠. 학자들의 견해. 이 상권을 분석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이제 매년 출제를 하는데 우리 또 작년에 출제했던 학자가 누구죠? 레일리지 뭐 레일리. 자, 레일리는요. 우리 최초라 보니까 매년 출제하다시피 하죠. 작년에도 또 계산 문제 27회, 26회 2년 연속 계산 문제 냈죠. 그래서 여러분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 여러분 이 인력은 뉴턴의 만류 인력 거기서 따온 거죠. 자,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한 겁니다. 두 물체 간의 인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을 한 거지. 소매 인력의 법칙. 어떻게 돼요? 최초의 이론이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중력 모형이잖아요. 중력 모형. 자, 중력 모형인데 여러분이 두 중심지. 자, A 도시. 있고 또 비도시가 있다. 자, 이런 형태가 주어지면은 여러분 직선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럼 상권의 경계는 어떻게 돼? 중심의 규모가 작은 비도시 가까이 결정된다. 이게 바로 분기점이다. 이 분기점에서 A 도시까지 거리를 X km, 분기점에서 B 도시까지 거리를 Y km고 A 도시의 인구는 A. B도시의 인구는 B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뭐를 기준하냐 하면 도시 단위를 기준한다. 자, 도시 단위를 기준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자, 도시 단위를 기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A도시, B도시 이두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 자, 두 중심지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두 중심지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두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력 모형 한번 볼까요? 두 도시 중심지 사이에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의 크기인 인구, 두 중심의 크기인 인구의 비례. 인구의 비례하고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시험에 많이 출제하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인구의 비례. 여기 시험에는 또 이걸 반비례로 출제하고 이건 또 비례로 출제 많이 하죠. 자, 시험에 13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21회 또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자, 16회 시험에 이건 출제를 했고. 요 중력 모형 요 개념을 이렇게 시험에 우리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C 도시, 요 분기점인 C 도시의 인구가 A 도시와 B 도시에 각각 몇 명이 물건 사러 갈 거냐? A에 몇명 가면 상대적으로 B에 몇명갈 거냐? 그걸 한번 분석하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쓸 거예요. 비례식에서 A 대 B는 B분의 A로 쓸수 있거든요. 이 비례식을 이렇게 분수식으로 고쳐 쓸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A
도시로의 인구 몇명갈 거냐? 시도시에서 A 도시로 몇명 물건 사러 갈 거냐? A 도시의 인구 유인 비율을 구하는데 문제는 유인력. 자, 고객의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유인력은 뭐에 비례한다? 인구 비례는 분자, 반비례는 뭐죠? 분모로 가야. 이걸 이용을 해서 수식을 쓰면은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이죠. 그럼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A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B 도시로 인구 유인비율은 B 도시 인구에 비례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여러분 계산 문제를 풀려면요 이렇게 쓸줄 알아야 돼. 이렇게 쓸줄 알아야 풀수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예? 그럼 얼마? 요거 곱하면은 얼마? B 곱하기 얼마? X 제곱은 내항이 곱은 분모로, 외항이 곱은 뭘로? 분자로. 그럼 여기서는 얼마? b분의 a 곱하기 이렇게 따로 뗄수 있고요. 이것은 지수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이게 결론이 나와 있는 거지. 암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70페이지 밑에 수식이 171페이지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거기에 171페이지에 그 니은 위에 기억에 인구에 비례하죠. 비례의 동그라미.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반비례 동그라미. 요거 비례 반비례 바꿔서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171페이지 밑에 랠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다음 같은 상황에서 관란에 들어갈 숫자로 오른 것은 인구가 1만 명인 A 도시와 5천 명이 뭐다? B시가 있다. 여기 얼마? 여기 1만 명. 여기는 얼마? 5천 명이 주어졌죠. 1만 명, 5천 명인데 A시와 B시 사이 인구 얼마? 9천 명의 C시가 있다. 그러면 시도시가 몇 명? 9천 명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데 문제는 신도시 C로부터 AC, BC까지 직선 거리는 각각 얼마? 1km, 2km다. 여기는 몇 km? 1km. 여기는 몇 km? 2km로 봤다. 이런 얘기죠. 직선 거리는. 자, 신도시 C 인구 중 B 구매자는 없고 AC, BC에서만 구매 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신도시 C 9천 명 인구 중에 AC로는 몇명 물건 사러 가고 BC로는 몇명 물건 사러 가느냐 보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은 수식을 적을 줄 알아야 돼. 그럼 계산 얼마? A 도시 인구 얼마? A 도시 인구 1만 명. 거리 1km 제곱. B 도시 인구 얼마? 5,000명, 거리 2km 제곱. 그럼 내항이 곱, 1 곱하기 얼마? 5,000명이지. 1 제곱하여 1이고, 여기는 얼마? 4 곱하기 얼마? 1만 명. 약분하면 얼마? 2죠. 그러니까 얼마? 1분의 8. 그럼 이것은 비례시효가 있으면 이렇게 쓸수 있죠.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얼마? 8대 1. 분수식을 비례시로 고쳤어요. 이렇게 고쳤을 때 결론은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와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는 얼마야? A 도시는 얼마? 8 플러스 1. 얼마죠? 9죠. 9분의 a는 얼마? a는 8, b는 얼마? 1. 몇 명? 시도시 인구 9,000명의 9분의 8이 a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8,000명이고 여기는 얼마? 곱하기 9,000명의 9분의 1이 b도시로 가니까 얼마? 1,000명. 정답은 요거네요. 8,000명, 1,000명.
이런 형태로 구하는 겁니다. 5번이 정답인데,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시험 문제에, 계산 문제죠. 출제를 했었죠. 17회 시험 출제를 했고, 24회, 26회, 27회 네번 출제를 했어요. 계산 많이 출제를 하죠. 그래서 우선은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172페이지에 컨버스가 나오는데, 컨버스는 데일리의 소매인력의 법칙을 수정했어요. 데일리 소매인력의 법칙을 수정한 컨버스의 수정된 소매인력의 법칙입니다. 수정된 소매인력의 법칙, 분기점 모형이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데일리의 소매인력의 법칙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뭐를 이 인구를 뭘로 수정했냐 하면은 매장 면적으로 수정을 했겠죠. 매장 면적. 그래서 매장 면적의 매장 규모죠.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 요걸 이제 인구를 매장 면적으로 수정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죠. 그 우리가 A 점포. 자, 여러분 A 점포, B 점포죠. 그러니까 이 점포죠. 우린 이 상권 내에서 A 점포 지 A 도시는 A 점포, B 도시는 B 점포를 보면은 자 이렇게 두 도시 내각 점포, 이각 점포에 있어서 우리는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데 이 점이 이 분기점이죠. 분기점. 그럼 상권의 경계의 분기점은 경계의 분기점은 두 도시의 소매 점포에 있어서의 뭐죠? 상및 영향 두 소매 점포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같은 점이 어떻게 돼요? 분기점. 영향력이 같은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니은의 상권의 경계점 분기점은 두 도시의 소매 점포 시설이 미치는 뭐죠?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이 점이 21회 시험에 한번또 출제했었죠. 자, 니은이 21회 시험에 출제했고요. 그리고 디귿의 수식은 또 18회 시험 계산 문제를 한번 출제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선 상권의 경계점, 분기점은 두 도시의 소매 점포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초가 누구? 레일리니까 레일리를 시험에 우린 자주 출제된다. 최초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허프가 또 나오고 있는데 허프는 원래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 지금 배우고 있는데 상권 분석 모형의 학자들의 견해가 원래 출제할 텐데 원래 시험은 허프 쪽이 출제되지 않겠느냐 계산 문제. 2년 연속 내일 출제했으니까 허프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은데 허프도 계산 문제 시험에 많이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허프 쪽이 좀 중요합니다. 이 허프에 관련된 우리가 내용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